전라북도 완주군. 저 위에 산이요? 저 산을 빨간 넘어가야 돼. 거기에 보면은 아스팔트가 끊기고 이제 비포장부터 좀 지나면 거기서 전기가 안 들어와요. 일반 도로를 따라 20분 정도 달려갔는데요. 그런데 도로 끊겼다. 자갈길에 길이 좁아 승용차는 진입 불가. 휴대전화도 먹통입니다. 이 난감한 상황인데요. 자, 그때 멀리서 자동차 한 대가 다가옵니다.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선생님, 여기 주민이신 거예요? 예, 예. 저 오래 살고 있어요. 다행히 마을 주민을 만나 동승해서 갈 수 있었는데요. 길이 굉장히 험한데요? 예, 장마 때는 더욱더. 겨울에는 눈이 안 녹아서 또 못 다니고. 그래서 집차가 필요한 거죠. 험난한 자갈길을 2km 이상 올라가면 전기가 없는 마을 운문골에 도착합니다. 자, 이곳에서 4대째 거주하고 있다는 임서궁 씨. 고향이라는데요. 도착하자마자 눈에 띄는 건 태양광 패널입니다. 아니, 태양광이 있으면 전기가 되는 거 아닌가요? 전기가 되는데 가정집에 쓰기는 약하지요. 이 태양광 에너지로 만든 전기는 부족해서 TV도 편하게 보지 못한다는데요. 많이 사용은 못해요. 전기가 모자라기 때문에. 네, 그래서 이제 잠깐 밥 먹을 때, 그런 때나 이제 잠깐 켜고. 식재료를 보관하는 냉장고는 어떨까요? 전원이 꺼질까 항상 불안하다고 합니다. 비가 한 이틀, 3일 오면 싹 버려야 돼요. 해가 안 뜨니까. 충전이 안 돼. 배터리. 겨울에는 더 심하다고 하죠. 전기 밥솥은 그나마 사용할 수 있을까요? 여기다 해갖고 이 압력솥에다 해갖고 퍼서 저거다만 따숩게 해먹는 거예요. 취사는 안 돼요? 아니, 전기를 너무 많이 먹는데 그거를 태양열을 많이 먹는 밥을 어떻게 해먹어? 이 운문골에는 총 5가구가 거주하고 있는데요. 모두 전기가 공급되지 않습니다. 이 태양광 에너지로 부족한 전기를 석유 발전기를 이용해 보충한다고 하는데요. 돌려가지고 전기를 쓰죠. 비상시를 대비해서 전기가 또 필요할 때는 또 우리가 필요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집집마다 발전기는 다 있어요. 하지만 비싼 기름값 때문에 겨울 난방비가 많이 든다고 합니다. 20만 원, 좀 30만 원 정도 잡으면 되겠네요. 아껴 써서. 시발요, 발전기를 안 돌리려 안 돌려서 없잖아요. 엄청 추우니까. 또 다른 주민을 찾아가 봤습니다. 투병 생활 중 운문골에 4년 전에 이사 왔다는 김주현 씨. 전기가 안 들어온다는 사실을 몰랐다는데요. 저희는 전기가 없어서 보일러를 돌릴 수가 없으니까 군불을 뗄 수밖에 없어요. 당연히 비싼 난방 가격이 부담입니다. 장작도 몇 백만 원씩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. 그래서 지금 저희도 장작 살려고 돈을 모으고 있는 중이에요. 가전제품